아침! 어제 일어난 일들이 정말 꿈이 아니었네. 이제 새로운 동화 속 모험을 떠날 시간이야. 아몬드 장로가 역으로 오라고 했었지? 제키얼! 어서 일어나게! 열차를 불러야 할 것 아닌가? 이 게으름뱅이 같으니!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조금만 더 자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퇴색증이 나은 지가 언젠데? 어젯밤 주점에서 제일 많이 퍼마셔놓고 그 마법의 물들이 하늘로 속기라도 했을까 봐. 장로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거 저 아니에요. 됐네! 자네, 퇴색됐을 땐 나도 못 알아봤네. 지금은 아주 멀쩡하지 않은가? 얼른 일어나게! 요정님과 동료분들이 곧 도착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해상 열차라면 금방 도착할 거예요. 흥! 계속 그렇게 퍼져 있다간 종이에 곰팡이가 필 걸세. 일은 잘 돼가? 어? 용사와 파트너, 그리고 요정님 벌써 오셨군요. 아유, 이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아침엔 누구나 포근한 이불 속에 더 누워있고 싶잖아. 해상 열차는 별개 방송에서 오는 거야? 네, 열차는 열차 승무원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숲 주민들에겐 조작이 조금 어렵거든요. 어? 왕성 주민들도 종이 동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물론 동물도 있습니다. 왕성은 모든 손님을 환영하거든요. 다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희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오, 열차가 도착했군요.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윌, 이 해상열차를 담당하는 열차 승무원이에요. 여러분이 열차를 부르신 건가요? 블록 인형이야! 그래, 우리가 부른 걸세. 용사님과 축복의 숲의 요정님이 별길 왕성에 가셔야 해서 말이지. 용사와 요정이요? 예언 속 그거요? 진작 말하지 그러셨어요. 아휴, 더 호화로운 열차로 오는 건데. 지금 바로 다른 열차를 몰고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위. 한시라도 빨리 별길 왕성으로 가고 싶거든. 관광은 다음에 하고, 오늘 바다에서의 여정부터 잘 부탁할게. 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럼 어서 열차에 올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세요. 어느 자리에 앉으시든 시밀랑카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아침밥이다. 에? 방금 누가 말하지 않았어? 나도. 내 아침, 도망가지 마. 열차 칸에서 들리는 것 같아. 생선, 닭다리, 잡았다. 희랄하잖아! 너희 친구야? 아! 닐로는 모르겠구나! 이쪽은... 아니지. 키라라가 일어나면 다시 얘기하자! 냥... 시끄러워... 어? 벌써 아침인가? 좋은 아침! 너희들 여행자랑 페이문?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역시 어제 일은 다 꿈이었어. 정말 리얼한 꿈이었다니까! 장난감 블록이 말하는 거 있지? 손님, 다음엔 열차에서 주무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꿈이 아니었잖아! 키라라, 일단 진정해!
우리도 이 시뮬랑카라는 세계에 어제 막 도착했거든. 어? 시뮬랑카? 그런 이름이었구나. 난 어제 하루 종일 별들 왕성이라는 곳 주변을 둘러보면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봤어. 난 또 이나즈마의 무시무시한 요괴라도 건드려서 한 입에 꿀꺽 삼켜진 줄 알았다고. 키라라는 이나즈마 사람인가 보네. 반쯤은 맞아.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 이쪽은 키라라, 이나즈마 코마니아의 배달원이자 네코마타야. 안녕. 난 닐루라고 해. 수메르 바자리에 있는 주바이르 극장의 일원이야. 지금은 축복의 숲의 요정이고. 닐루? 아, 수메르에 배달 갈 때마다 얘기 많이 들었어. 공연도 구경한 적 있어. 춤 정말 잘 추던걸? 그런데 숲의 요정이라니? 시뮬랑카라는 세계에서의 신분이야. 어? 그러고 보니 키라라의 옷차림이... 안 그래도 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깨어나 보니까 이 차림이더라고. 이 신분은 아마... 그것도 신분이야? 장화를 신은 건 맞지만... 키라라,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목소리 못 들었어? 목소리라...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땐 꼬리가 꼬일 정도로 당황해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영웅님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기 계신 네코마타 친구분, 뚱뚱지를 잡아먹진 않으시죠? 개구리도요. 아! 뭘 걱정하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야외에 정 먹을 게 없을 때 한두 마리 잡아먹는 게 다인걸? 그러고 보니 좀 출출하네? 응? 실로 무례하군. 용사님의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말하더니. 우리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건 잉크로 종이 깊이 새겨진 본능이네만 이 장화씨는 네코마타씨는 우릴 해칠 뿐이 아닐세. 그치만 장로님, 그러시는 장로님이 제일 멀리 숨어 계시잖아요. 휴, 걱정하지 말래도. 어제 왕성에서 종이동물들을 봤을 땐 혹시라도 찢어지게 할까봐 손톱 하나 못 내밀었다니까. 게다가 너희들은 택배상자보다도 맛이 없어 보이는걸. 아니, 맛있어도 너희는 안 잡아먹어. 무례를 범했군요. 저희도 왜 몸이 저절로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승객 여러분, 열차 출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 얘기했나? 얼른 열차에 타자. 키라라도 우리랑 같이 갈래? 응, 나도 다음 역까지 같이 갈게. 왕성 주변에 신경 쓰이는 곳이 있어서 오늘 더 둘러볼 생각이었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축복의 숲의 주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사님, 여장님, 그리고 장화시는 네코마타 씨, 운명의 여신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주시길 빌겠습니다. 모든 평화를 되찾고 나면 숲에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응, 꼭 그럴게. 아몬드도 잘 지내?
여정이 순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정말 바다 위를 달리고 있어. 경치가 너무 예쁘다. 승객 여러분, 주행 중엔 머리나 손을 열차칸 밖으로 내밀지 말아주세요. 잘못하면 바다에 빠집니다. 반대편에서도 열차가 오고 있어. 다들 안녕. 퇴색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숲도 금방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야. 나중에 나도 숲에 놀러 가볼래. 엄청 예쁘더라. 숲의 주민들이 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열차가 곧 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 하차할 준비를 해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별길 왕성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태엽 하늘다리를 타고 왕성 광장으로 가실 수 있답니다. 회상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도 안전하게 데려다 줘서 고마워. 열차칸도 엄청 쾌적해서 자기 편했어. 나중에 또 올게.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어디로 가지? 키라라, 신경 쓰인다던 곳이 이 근처야? 응, 어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이쪽이 좀 수상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부터 조사해볼까 해. 우리도 같이 조사해줄까? 너희는 일단 별길 왕성에 가봐. 거기에 이 세계에 대한 단서가 더 많을 거야. 난 어제 지붕으로 오가면서 대충 살펴봤는데 역시 여기에 흥미가 가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난 궁금한 게 생기면 알아내기 전까진 발톱에 돌멩이가 박힌 것처럼 집중이 안 되거든. 걱정 마. 너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호마니아 에이스 배달원의 스피드를 엿보지 말라고.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끼리 왕성을 둘러보고 있을게. 응, 걱정하지 마. 나도 어엿한 요괴인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언의 여신이시여! 여러분, 혹시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공중에 걸려있어? 떨어져서 나무 토막이 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아니,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저쪽에 있는 태엽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꼭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어. 여러분은 예언의 여신의 마법을 처음 보시나요? 그럼 시간을 되돌렸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 이건 만물의 궤적을 주관하는 예언의 여신께서 별길 왕성에 내리신 선물이에요. 삶의 레일을 벗어난 시민들에게 다시 올바른 레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삶의 레일이라니... 설마 별길 왕성에서는 삶의 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꼭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별길 왕성의 시민들에겐 당연히 각자의 삶을 누릴 자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마스크팩으로 올리브유를 쓸지 참기름을 쓸지 정했던 것처럼요. 다만 아까처럼 넘어져서 블록 조각이 될 뻔한 상황이 오면 이 마법이 저희 주변에서 발동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법이라는 거지? 가끔은 특수한 순간에 발동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러분은 별길 왕성으로 가시려는 거죠? 맞아! 혹시 태엽 하늘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 저기 열쇠가 꽂혀있는 저거예요. 에? 저게 우리 왕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걱정 마세요. 별길 왕성은 거의 다 톱니바퀴와 레일로 이루어져 있고 예언의 여신님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즉, 레일이 전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간다고 적혀있는 차는 절대로 뒤로 갈 수 없어요. 꼭 폰타인의 태엽 장난감 같네. 인형이 춤추는 오르골 같은 거지? 스멜의 상인한테서 본 적이 있어. 맞아, 그거야! 어쨌든 갑자기 추락할 일은 없다니 안심이네. 가자! 역시 국왕이 사는 곳이다, 그건가? 이제 왕성 꼭대기로 가서 예언의 여신에게 신탁을 구해보자. 우리가 성에 오른다고 국왕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왕 폐안합시오! 으악! 국왕! 왜 이 타이밍에! 큰일이야! 설마 우리가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걸까? 정숙! 그대들 앞에 계시는 분은 별길 왕성의 통치자! 질서와 무별의 수호자! 유성 아래 강림자이신 국왕 폐하시오! 이름 한번 되게 기네. 환영한다. 멀리서 온 손님이여. 그대들의 업적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숲에 감로를 가져다 준 요정, 그리고 예언 속에 아! 나비야? 이 무엄한! 감히 국왕 폐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담다니! 역시 내 파트너야! 애드리브가 상당한데? 됐어! 다들 경계 풀어! 소개할게! 이쪽은 여행자, 그리고 여행자의 최고의 파트너, 페이몬이야! 국왕 폐하의 친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됐어! 환영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 귀빈들은 내가 직접 맞이할 테니! 명 받들겠습니다! 아휴, 너도 이제 그만해. 너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대체 어쩌다가 여기 국왕이 된 거야? 왕관까지 쓰고? 아, 알겠다. 나비아도 깨어나 보니 이 차림이었던 거구나, 맞지? 어떻게 알았어? 게다가 누가 이런 말도 했어. 넌 별길 왕성의 국왕이란다. 이 도시를 구해주렴. 제가 들은 말이랑 비슷하네요. 어참! 이쪽은 축복의 숲의 요정씨? 응! 우리가 수메르를 여행할 때 사귄 친구야! 닐루라고 해! 안녕, 닐루! 난 나비아야! 가시장미의 회장이지! 나중에 폰타인에 여행 올 일 있으면 꼭 푸아성 마을에도 놀러와! 넌 되게 여유롭네!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에이, 뭐가 걱정이야. 우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한 적이 있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원래 인생엔 이런저런 서프라이즈가 가득한 거 아니겠어? 마음껏 즐기자고. 나비아 씨는 긍정적이고 털털한 분이시네요. 칭찬 고마워. 예언 속의 용사랑 요정이 너희라서 나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나 몰라. 우린 예언에 맞서는 쪽으로는 이미 베테랑이잖아. 예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별길 왕성에 무슨 위기라도 생긴 거야? 설마 여기도 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야? 이것도 맞췄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악령이 왕성 하늘에 걸린 별을 노리고 날아와선 별을 전부 가져가 버렸대. 다행히 경비병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별을 둥지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나 봐. 다만 악룡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질 때 별들이 왕성 곳곳으로 떨어졌대. 나도 이제 막 하나 회수한 참인데 남은 별을 찾기도 전에 너희가 온 거지. 참! 그나저나 너희는 별길 왕성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우리는 말이지! 그렇구나. 예언의 여신의 신탁이라? 나비아 씨,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여신상이 왕성 꼭대기에 있긴 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 그치만 왕성 주민들 말에 따르면 예언의 여신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신탁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해. 어떻게 된 거지? 아몬드 장로는 분명 여신의 예언을 들었다고 했잖아. 아, 그건 아마 시뮬랑카의 용사에 관한 예언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다 최근에야 깨닫게 된 거지. 여신에게 평화를 되찾은 후의 일을 물으면 어떤 예언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가볼래? 가는 길에 날 도와서 침입자들도 해결해주고. 침입자? 왕성의 악령 말고 다른 문제도 있어? 축복의 숲처럼 이곳 주민들한테도 이상현상이 나타났어. 예언의 여신의 선물에 대해선 알지? 블록 인형들을 보호한 마법 말이죠? 본 적 있어요. 맞아. 요즘 성안이 점점 위험해져서인지 아니면 더 깊이 내재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마법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어. 제자리에 고정되듯 멈춰버린 주민도 있고 어떤 사이클에 갇힌 것처럼 한 가지 일만 반복하는 주민도 생겼지. 해협 장난감으로 치면 레일이 노후하거나 톱니바퀴가 어긋난 느낌이네요. 맞아, 닐루. 바로 그런 느낌이야. 기회를 엿보던 야외의 마물들은 이 틈에 왕성에 침입한 거고. 어라? 그치만 주변의 마물은 안 보이던데. 성 안의 적은 요 며칠 동안 내가 거의 다 처리했거든. 나머진 성 안에 가둬놓거나 왕성 밖으로 쫓아냈어. 정리하자면 지금 별길 왕성에선 마법의 이상이 생기고 악룡이 하늘의 별을 떨어뜨린 데다 성 안에 마물까지 있는 거네. 어째 축복의 숲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 뒤에 두 개야 그렇다 쳐도 주민을 속박하는 마법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선 예언의 여신이 대비해놓은 것 같아. 예전에 남긴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어. 별 하늘을 잇는 톱니바퀴를 돌려라. 그때가 오면 나는 춤을 추며 모두의 발밑에 있는 레일을 무별에 되돌려 놓을지니. 왜? 근데 레일은 예언의 여신이 왕성에 내린 선물이잖아? 선물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인 걸까? 문자상으론 그렇게 읽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언에 나오는 톱니바퀴를 돌리길 반대하고 있어. 예언의 여신의 가호를 읽기 싫은 거지. 그치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텐데요. 그 점은 다들 알 거야. 걸음을 내딛는 게 두려워서 다른 해결책을 바라고 있을 뿐이지. 반대를 무시하고 태엽을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난... 응! 넌 날 이해하는구나! 역시 내 파트너야! 최대한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싶어. 별길 왕성이 어떤 길을 걸을지 정하는 건
결국 왕국의 백성들이니까. 어허! 어진 국왕다운 마음가짐인걸? 이래봬도 가시장 미회의 보스라고? 국왕은 처음이지만 보스랑 비슷한 점이 꽤 많아.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닐루?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희가 있으면 왕성의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름 듣기 좋은 호칭이네. 우리 사이에 무슨. 앞으로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돼. 저도 도울게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축복의 숲처럼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아. 별길 왕성 국왕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할게. 그럼 바로 길을 안내해줄게. 먼저 왕성 꼭대기에 있는 예언의 여신상에 가보자. 이 몸의 성은 엄청 크니까 놓치지 않게 잘 따라와. 어라? 이게 뭐지? 어? 이건 전에 내가 찾은 별이잖아. 경비병한테 예언의 여신상 쪽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설마 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무래도 서두르는 게 좋겠어. 이건 우산탄? 어! 마연! 파이터! 바위 원소긴 하지만! 내 이름으로 노래하여! 훗! 훗! 조심해! 훗! 훗! 저기 안녕! 보관해야지.
보관해야지. 어쩐지 썩 내키지 않는 듯한 느낌인걸. 정말 쉽지 않네. 젠장, 몸이 안 움직여. 무슨 일이야? 구강패야! 방금 이 과격한 보습한 녀석이 저희를 습격하고 별빛 정원의 별을 떨어뜨리더니 신탁의 기둥에 마법의 실까지 가져가지 뭡니까? 그래서 막 체포하려는데 예언의 여신의 마법이 갑자기 발동했습니다. 안 돼! 별 하늘의 톱니바퀴를 돌릴 생각은 아무도 하지 마! 신탁의 기둥이 뭔데? 신탁을 청할 때 필요한 물건이야. 자세한 건 이따 얘기하고 일단 경비병들부터 구하자. 거기서! 됐어! 그만 쫓아! 하지만 구강패야! 쫓아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모두의 두려움이 가라앉긴커녕 저항심만 늘어나겠지. 알겠습니다, 패야. 참, 방금 그 보스파가 가지고 있던 신탁의 기둥의 마법의 실입니다. 구강패야, 이건... 응, 저기 여행자한테 전해줘. 예언의 여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저기 신탁의 기둥 보이지? 기둥을 특정 모양으로 연결하면
예언의 여신이 네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얼른 해보자. 무엇의 궤적을 찾고 있지, 시뮬랑카의 백성이여? 이 세계의 용사와 그 동료들이 이 세계의 평화를 되찾아줄 것이다. 별하늘에 있는 폼니바퀴를 돌려라. 그때가 오면 나는 춤을 추며 모두의 발밑에 있는 레일을 뭇별에 되돌려 놓을지니. 나비아 씨 말대로 미래의 일을 쉽게 알려주진 않네.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어. 먼저 별 하늘을 복원하고 흩어진 별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어디 보자. 오! 오면서 수집한 별들까지 합치니까 딱 맞네. 어서 별을 하늘에 걸자. 하늘?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그야 물론 내가 준비한 공중열차를 타고! 뭐? 이 열차 날 수도 있어? 해상열차도 있는 마당에 공중열차도 이상할 거 없잖아? 해상열차는 아래에 레일이 깔려있잖아. 걱정 마. 이 열차는 예언의 여신의 축복을 받았거든. 원래는 왕성의 별하늘을 지키기 위한 물건이야. 얼마나 힘들게 뒤져서 찾아냈는지 몰라. 100년도 넘게 안 쓴 것 같더라고. 100년? 혹시 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은 예언의 여신의 마법도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아니면 페이몬이 날아가서 걸고 올래? 에이, 너무 높아. 무리야. 닐루는 이제 마법을 다룰 줄 알잖아. 혹시 이 열차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어디 보자.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긴 한데 축복의 수피랑은 좀 달라서 확신은 못하겠어. 그렇구나. 결국 직접 타볼 수밖에 없는 건가? 응, 나도 같이 갈게. 닐루도 갈래? 전 남아서 모두를 기다릴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빠르게 도울 수 있도록요. 그래! 열차가 고장나면 닐루가 커다란 학을 접어서 우리를 받으러 와줘. 학이 너무 어려우면 참새도 괜찮아. 무사히 잘 다녀와. 참새는 이렇게 잡는 거였나? 칙칙 폭폭! 공중열차 출발이요! 우와! 진짜 날고 있어! 정말 신기한걸? 나 하늘에 나는 열차는 처음 타봐. 우리도 자, 이제 됐어. 다음 장소로 가자.
아래를 보지 말자. 보면 안 돼.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날 거야. 다 끝난다니!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드디어 끝이야! 열차가 고장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자! 고생하셨어요. 무사히 끝내셨나 보네요. 응, 엄청 스릴 있었어. 닐루도 나중에 꼭 타봐. 네, 괜찮아요. 멈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길 막지 말고 비켜! 무슨 일이야? 구강패야, 보스파들이... 지나가게 해줘! 물러서! 괜찮으니까 오게 해줘. 구강패야, 변하는 데 톱니바퀴를 안 돌리면 안 될까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언의 여신의 선물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저희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존재니까요. 아직 여신의 선물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구나. 알겠어. 네? 그 말씀은...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마치기 전까진 톱니바퀴를 돌리지 않을게. 네? 난 별길 왕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백성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묻고 싶어. 너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지? 고장난 사람들부터 구한 후에 어떻게든 배후의 원인을 알아낼게요. 지피는 건 있고? 아직은 없어요. 야, 또!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친구. 너희 주변에도 고장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지체했다간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마법에 갇힐지도 몰라. 그치만 톱니바퀴를 돌리면 모든 레일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 너희로선 결단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예언의 여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네? 예언의 여신은 왜 선물을 거둬들이려 하는 걸까? 왜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 걸까? 그 말씀은 예언의 여신께서 저희를 버렸다는... 아니, 난 정반대라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시죠? 예언의 여신은 이 세계를, 시밀랑카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자기 길을 직접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야. 모든 부모는 아이가 평생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라지. 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법이야. 어미새가 계속 끌어안고만 있으면 아기새는 영원히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예언의 여신도 언젠간 자신이 손을 떼야 한다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알아야만 홀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야 부모가 곁에 없어도 남은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지. 하지만 저희 여신님의 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요. 이제 와서 저희 힘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네? 너희는 위기 앞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경비병의 제지마저 뚫고 내 앞에 섰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그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유가 뭐든 너흰 자신의 길을 선택할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어. 그걸로 충분해. 친구, 폐하의 말씀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온 것 같아. 뭐?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멈춰설 순 없어. 그 두려움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봐. 예언의 여신께서 만드신 별을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넌 여신님을 누구보다 존경했잖아. 구광폐하의 말씀이 맞아. 예언의 여신께선 우릴 버리지 않으셨어. 여신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나도 이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저 친구 성질머리가 좀 저래요. 무례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무래도 여신의 예언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녀석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국왕패야, 별하늘의 톱니바퀴를 돌려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선물을 잃게 되는 건데. 네, 다만 선물을 잃게 된다기보단 국왕패하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일로 치죠. 그래, 아주 멋진 결단이었어. 그럼 다들 나랑 같이 이 왕성의 별하늘을 다시 움직여보자고! 어? 레일 위의 별들이 하나하나에 움켜였구나. 별길 왕성이 커다란 오르골이었을 줄이야. 와, 기분이 어때? 조금 막막하고 두렵지만 어쩐지 발밑이, 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이요. 일단은 제 고집쟁이 친구부터 잘 타일러야겠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땐 주변 사람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봐. 마법에 붙잡힌 사람들을 구하는 일 말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길도 찾게 될 거야. 내 경험담이라고. 국왕폐하의 경험담이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체계적인 조직과 멋진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가시장미회는 어때? 가시장미회요? 정확히는 가시장미회 시밀랑카 지부야. 아주 멋진 이름이지? 조직을 다른 세계까지 확장하면 어떡해? 가시장미회라. 마음에 드네요. 폐하의 말씀에 따를게요. 그럼 널 시밀랑카 지부장으로 임명할게. 우리가 악룡을 토벌하러 다녀오는 동안 경비대와 함께 왕성의 주민들을 도와줘. 네? 악룡 토벌이요? 안 됩니다, 국왕패야. 대장님 말이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국왕패야. 갑자기 마음이 척척 맞네. 패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용은 어느 날 갑자기 블록광산의 지면을 뚫고 나오더니 세계의 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안개를 내뿜어 섬을 둘러쌌죠. 그 안개의 뒤에 뭐가 있는지,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폐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악룡을 토벌하러 많은 병사를 보냈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무시무시하다니. 그럼 더 가봐야지. 병사들이 거기 갇혀서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나비야, 국왕님 말이 맞아. 이 세계의 재앙이 닥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알겠습니다. 비록 폐하를 오래 모시진 않았습니다만 이틀만 지내도 알겠더군요. 폐하께선 제가 설득할 수 없는 분이라는걸요.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칭찬이 아니라고. 저도 더 이상 막지 않겠습니다. 세계의 끝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해상열차에 탑승하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처럼 레일이 타는 거야? 네, 그건 원래 블록광산의 인부들을 픽업하려고 지어졌다가 악룡이 나타난 후로 폐기된 레일입니다. 열차 승무원에게 내일 아침 왕성 연문에 있는 역에서 대기하라고 전하겠습니다. 험난한 모험이 될 테니 국왕패야, 그리고 친구분들 부디 조심하십시오. 걱정해줘서 고마워. 별길 왕성은 당분간 너에게 맡길게. 네, 국왕패야. 다음에 만날 땐 보스라고 불러줘. 그게 가시장미회의 규칙이거든.
그쪽이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럼 우린 내일 바다를 건너서 악룡을 토벌하러 세계의 끝으로 가는 건가? 이번 모험은 정말 쉽지 않네. 이야기 속 용사들은 전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래도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다 함께 재미있는 경험도 했잖아. 이게 정말 용사와 악룡의 이야기라면 일루는 마법을 부리는 요정일 거야. 그럼 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전사쯤 되려나? 네 이미지랑 잘 어울려. 어쨌든 오늘은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세계의 끝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닐 것 같다고. 설사 악룡한테 잡아먹히더라도 쫄쫄 굶은 채는 싫어. 어? 그러고 보니 축복의 숲의 종의 동물들은 마법의 물을 마셨잖아. 그럼 별길 왕성의 블록 인형들이 먹는 건 식물성 기름이랑 톱밥 같더라? 이럴 수가. 일루! 자, 이쪽이야. 먼저 타. 고마워요, 나비아 씨. 근데 전 공중열차 안 타도 괜찮은데. 일루, 혹시 높은 곳 무서워해?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괜찮아. 혹시 무서우면 내가 손잡아줄게. 그래도 무서우면 양손 다 잡아줄게. 다른 곳에는 이런 신기한 열차가 없다고. 모처럼인데 신나게 놀아야지 않겠어? 맞아요. 커다란 원을 그리고 좋아요. 준비됐어요. 가자. 경비 대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갑자기 그건 왜 묻지? 국왕 폐하, 존귀하신 보스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한테 가장 가까운 분이 경비 대장님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전 그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보러 갈게요. 마침 잘 됐군. 길 안내는 내가 하지.